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연편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UMC 2 이때 했었던 곡과 같은 곡으로 네네. 이무진님의 신호등. 신호등을 오늘은 기타와 보컬만 가지고 오디오 소스만 가지고 왜냐면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워낙 낮다 보니까 다른 이제 미디 악기들로 가려버리지 말고 순수하게 네네. 오디오만 체크를 해서 모니터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네. UMC 2에서부터 진행해왔던 방식으로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블링 가보겠습니다. 네, 아르페지오 볼게요. 가볼게요. 그래요? 잠깐만. 안 돼, 안 돼. 바로. 시작. 레코딩을 내가 누르거든. 시작. 그러네요. 이것 또한 지금 비슷한 네, 비슷한 느낌이에요. 느낌이 왔죠. 거의 차이가 없는 거의 차이가 느낌이었습니다. 네, 제가 전편 UMC 2편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동산 같은 EQ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동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도 좀 많이 날아가 있고 로우도 많이 날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미들이랑 중간 쪽에만 좀 있는 그러니까 고음역대가 좀 많이 들리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런 EQ대가 역시나 같은 이제 프리퀀시의 리스폰스로 이제 받아지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오디오 퀄리티상. 네네. 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기본 상태로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볼륨량 조금 조절하고요. 네, 스트럼 좀 줄이고요.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빛 샛노랄 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으면 바로 복고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레트로, 그 느낌. 레트로 느낌이 바로 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 보면 여기 위에 또 붉은색 푸른색 없죠?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빛 샛노랄 뿐이야. 네, 이런 식으로 5dB 정도 들으면 좀 시원해져요. 네. 다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붉은
푸른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빛 샛노랄 뿐이야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일 소스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도 역시 드라이에서부터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프로세싱의 소리 빠른지도 공간계 아웃 느린지도 모르겠어 EQ 아웃 저 눈앞이 확실히 이런 느낌으로 받아지죠. 그죠? 자 이번엔 기타 소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 뭐 E나 사공사나 오디오 퀄리티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구수 한 5dB 정도 하이 들어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ESI일 경우에 샛노랄뿐이야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214 마이크에 대한 성향도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리고 이 테일러 314도 사실 소리가 되게 시원하게 나는 그러니까 하이가 잘 녹음이 되는 기타 그러게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조합으로 녹음을 많이 했을 때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굉장히 좀 시원하게 잘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때까지 저희가 렉탐 진행하면서 이 조합 중에서 가장 하이가 많이 없어요. 날라가는 네, 가장 하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214를 물려서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214를 물렸음에도 이렇게 난다는 거는 실제로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14가 하이가 굉장히 시원하게 들어가는 마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아간다는 건 대충 다른 마이크를 썼을 때는 정말 많이 날아갈 것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4라는 테일러 악기 자체가 원래 하이가 되게 잘 들리는 악기인데 만약에 본인이 쓰고 있는 어쿠스틱 기타가 마틴이다 뭐 이러면은 좀 더 많이 날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요. 날릴 생각을 하고 받아야.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들려면 확실히 내가 들어야겠다는 인지를 하고 이제 이거를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뭐 깁슨 뭐 J45 같이 좀 바삭한 사운드가 일품인 기타들을 녹음했을 땐 굉장히 좀 많이 좀 힘든 레코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확실히 뭐 오디오 퀄리티의 차이는 없고 그냥 단순히 구수와 이런 부분들의 차이에서 여러분들이 구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다이내믹 레인지가 뭐 낮고 그리고 뭐 오디오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물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엔트리급에서 시작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20만원대 4x4이기 때문에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의미가 있죠. 있죠. 네, 그걸로 충분한 존재의 가치는 충분한 네. 베린 거에 아주 가성비 좋은 네, 가성비 좋은 저렴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두 개 연속으로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뭐 저희가 뭐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이 기술 상향 평준화와 가격 하향 평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적인 그런 스펙의 모델들이 네. 튀어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UMC 404H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우 형이 이제 전편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운드는 뭐 그럭저럭 하지만 가성비는 굿. 네 그렇습니다. 네 404HD였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